안녕하세요. 전문의가 전하는 소중한 의료정보 명의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신용삼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저의과 최재호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최재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알려진 뇌동맥류에 관해 말씀 나눠볼 텐데요. 뇌동맥류는 무증상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터지면 환자 100명 중 30명가량이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무서운 질환입니다. 최재호 교수님은 뇌동맥류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뇌동맥류에 관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들만 뽑아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대체 어떤 질환인지 시청자들께 쉽게 설명드릴까요? 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분이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풍선도 불다 보면 일부 풍선벽이 얇아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불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동맥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파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다른 인체 내의 혈관에 비해서 근육층도 얇고 외피도 덜 발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파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동맥류가 터진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망률도 높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 교수님, 뇌동맥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체의 모든 혈관들은 내피, 근육층, 외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뇌혈관은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얇을 뿐 아니라 근육층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혈관의 탄력이 감소하고 여기에 담배, 고혈압,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져서 상대적으로 얇은 뇌혈관벽 전체가 점차 부풀어 오르는 것이 뇌동맥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은 다른 인체혈관에 비해 얇고 약한 데다가 부풀어 오르면서 더 얇아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파열할 가능성이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환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전자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뇌동맥류는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안심해도 될까요? 뇌동맥류가 주로 60대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유병률이 약 5%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2019년 통계를 보면 50, 60대 환자가 약 6만 9천 명 정도로 전체 환자의 약 5, 6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30, 40대에 진단된 뇌동맥류 환자도 약 1만 5천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젊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을 오래 앓았거나 담배를 피운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다낭성 신증 등의 뇌동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 뇌동맥류가 터지면 그야말로 초응급 상황인데요. 뇌동맥류를 미리 알 수 있는 전조증상 같은 것이 없을지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조증상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 동맥류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머리에 폭탄이 터진 것 같고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아주 극심한 두통과 함께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두통과 함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파열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 오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없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환자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일 텐데요.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는 모두 다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될 확률은 모든 뇌동맥류를 다 포함해서 보면 연간 약 1%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의 뇌동맥류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1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약 1명의 환자가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각각의 동맥류를 살펴보면 그 파열 확률이 제각각 다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류의 크기입니다. 즉 동맥류의 직경이 작은 경우는 파열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내의 경우 약 4, 5mm 정도를 경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경이 10mm 이상인 경우를 대동맥류, 25mm가 넘어가면 거대동맥류라고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파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동맥류가 발생한 위치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파열 확률이 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교통동맥 그리고 후교통동맥은 크기가 작아도 파열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 3% 정도의 파열 확률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동맥류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방순환계에 위치한 동맥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역시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상돌기 주변 동맥류는 파열 확률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크기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추적 관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맥락총 동맥 그리고 중뇌 동맥 등은 일반적인 파열 확률, 즉 1년에 한 1% 정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맥류 모양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끈하고 둥근 모양인 경우 덜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길쭉하고 뾰족한 모양이거나 또한 울퉁불퉁한 모양인 경우는 좀 더 파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추적 관찰 중에 뇌동맥류의 모양이 변하거나 크기가 커진 경우도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맥류는 파열 확률이 매우 낮고 또 크기가 작은 동맥류들은 혈압관리 및 금연 등의 자기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잘 관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파열 확률이 높아 보이는 동맥류는 적절하게 치료하고 상대적으로 파열 확률이 낮아 보이는 동맥류는 금연과 철저한 혈압관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지지 않는 내 동맥류는 철저하게 관리만 잘하면 평생 터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치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내 동맥류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의 경우 크게 개두술과 뇌혈관 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혈관 내 치료의 경우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 회복기간이 짧은 덜 침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식적인 코일 색전술 이외에도 혈류변환 스텐트, 웹이라는 기구로 인해서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뇌혈관 내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내 치료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최소한 2년 정도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률이 개두술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것 또한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두술을 시행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처도 크고 수술 후에 관자놀이 부분이 함몰되는 등의 미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를 실제적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그런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뇌혈관 내 치료에 비해서 조금 더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적 치료 발전으로 인해서 미니테리온 접근법이나 뭐 눈썹 절개 수술법 등의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그런 최소 침습 개두술을 시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은 뇌와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 수술의 경우 실제적으로 뇌 손상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장애 없이 완전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잘 치료된 경우 재발률이 거의 없다는 장점과 그리고 추가적인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뇌동맥류에 대한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1, 2년에 한 번씩 뇌혈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적 관찰하던 중에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한다면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뇌동맥류의 발생, 크기 증가 및 파열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담배하고 고혈압입니다. 따라서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 반드시 금연을 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약을 잘 복용하면서 철저하게 혈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일상생활이나 운동, 비행기 탑승 등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맥류 치료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한 환자분의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치료 하나가 최선의 치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를 예방하거나 발병 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바로 금연하고 혈압 조절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잘 복용하셔서 기저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뇌혈관에 가장 안 좋은 독약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식이 조절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결국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짜지 않게 드시고 지방 및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이 비단 뇌동맥류의 관리뿐만 아니라 뇌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좋은 의사들 또한 많은 훌륭한 뇌혈관 전문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모든 분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좋은 치료법, 궁극적으로는 뇌동맥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 개발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의사들도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예방이 최선임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뇌혈관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